그뭐 잠시 뒤에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사이트 환경운동장 홈페이지 첫 페이지 보면은 시작 보면 국내 최대 매 서식지 구롭도에 18홀 골프장 건설이 타당하냐 그런 그 뒤에 숨어 있는 CJ 뭐 이런 그 기사가 그 활동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4대강 사업도 그렇고 원전 사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롭도에 리조트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제가 여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역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가 반발을 하고 여론이 나빠지면은 뒤로 빠졌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사람들이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바꿔서 다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지금 구롭도 문제도 이것도 몇 년째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원전도 그렇고 4대강 사업도 뭐 4대강 운하 안 하겠다고 했다가 4대강 사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쪽 어떤 토건 이렇게 뭐 이렇게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그 이렇게 좀 뭐지 그뭐 이렇게 지침서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화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운동연합에서 원전에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랑 환경운동연합 원전 비대위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비상함이라 함은 한편으로는 그 후쿠시마 원전 상황도 터졌고요. 뿐만 아니라 뭐 시기적으로도 뭐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도 그 평범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환경운동연 원전 비대위고 여기에 활동가들이 있는데 그쪽에 대표적인 안재훈 활동가랑 전화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민중의 소리 생방송 중인데요. 전화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 지금 방송 중이에요? 예. 예. 회의는 끝나셨습니까? 예. 아, 예. 저기 그러면은 지금 환경운동이나 보고 내용 중에 원전 상황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내용들 저는 들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그런 내용들이 아직 잘 노출이 안 되어 있어서 예. 지금 원전 그 연장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지금 그 경주에 있는 월성에 원전이 4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오래된 원전이 월성 1호기인데요. 그게 이제 수명이 30년입니다. 근데 내년 11월에 그 설계 수명이 마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원래 설계 수명이 끝났다고 하면은 그 기계를 이제 가동을 멈추고 이제 그 폐쇄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게 보통의 이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근데 내년 11월에 이제 그 가동을 멈춰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정부하고 이제 한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거를 10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가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한 3년에 걸쳐서 그
전기 발생기를 교체를 얼마 전까지 해서 다시 재가동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 원전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다른 우리 한국에 있는 경수로 원전하고 달리 중수로용입니다. 그래서 중수로용은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많이 가동하고 있는 로용의 원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캔두6형 원전인데요. 이게 캐나다에서 만든.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명 연장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예. 그,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네. 뭐, 원전 안전 검사,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한 위원회를 이번에 만들려고 하죠. 만들었나요? 네. 예.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런 원전을 뭐 수명을 늘리거나 뭐 가동을 한다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안전 관련한 절차들을 밟을 때는 항상 이제 교과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원자력위원회의 위원 그래서 통과를 한다거나 이제 교과부의 승인이 나야 이제 이거를 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었는데요. 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고 또 그거를 만들어내고 확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와 이제 이거를 안전성을 이제 규제하고 감독하고 이런 역할이 이제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진행하는 역할하고 규제하는 역할이 이제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어떤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특히나 이제 안전성의 문제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6월 말에 통과된 법안이 바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그동안 이제 교과부에서 해오던 역할을 이제 독립시켜서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원자력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중요한 사항들을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관련해서도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10월 25일 정도에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들어져서 출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 출범을 하게 되면 월성 1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수명 연장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 지금, 그,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건설 과정에 대해서 그 환경운동연합 등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시죠? 저희가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예. 그, 왜 그랬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의 문제를 이제 좀 진행하는 부분과 독립시켜야 제대로 이제 규제를 할 수 있고, 정말 이, 아무리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위험한 이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 시설들을 제대로 이제, 어쨌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규제하고 안전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독립된 규제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법률안이 이번에 만들어지고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제 출범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또 이 그런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사실은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그 위원장 선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제 위촉이 됐는데요. 이 강창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로서 그동안에 원자력 발전을 많이 이제 늘려나가고 확장해 나가고 이런 시설들을 더욱더 진행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도 원자력 안전, 에 관한 어떤 규제에 대한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원자력 발전을 늘려나가기 위한 그런
그런 역할들 많이 해왔어요. 일 예로 들면, 이분이 이제 2004년에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부안에 이제 핵 폐기장을 이제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부안에서 뭐 항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뭐 반대 시위가 있고, 막 엄청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이 이 핵폐기장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이 관악산에다가 서울대가 있는 관악산에다가 핵폐기장을 유치하자라는 어떤 그런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분들하고 60여 명이 같이 이분이 이제 앞장서가지고 그 서울대 유치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 전혀 이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개념이 있는 분인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례만 봐도 원자력 이 핵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아무리 막 그 조심하고 또 고민하고 정말 그게 이제 정말 안전에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고심해서 어디에 선정하고 이렇게 해도 모자랄 마당에 그냥 뭐 쇼하듯이 그 반대가 심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거를 희화하려고 서울대학교에다가 그걸 짓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이분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통과된 법률 안에 보면은 최근 3년 동안에 원자력 이용자 단체나 그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이 그 위원장이나 위원회 자격으로 제한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 뭐를 짓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했다거나 그런 데서 뭐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 진행하는 규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여러 뭐 연구 용역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을 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2004년에 부산중공업이라고 이제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중공업이. 여기에 이제 사회 이사를 3년 동안 역임을 하셨어요. 2007년까지. 예. 그리고 현재도 내정되기 전까지 한국원자력산업회의라는 그 원자력산업기관 그런 업체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중공업이나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쭉 국내에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 짓거나 원자력 발전소에 뭐 여러 가지 물건들 납품하거나 뭐 한국수력 원자력처럼 원자력 발전소 운영하거나 이런 회사나 단체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이용자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부회장을 얼마 전까지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과연 이 분이 그 자격상에도 사실 미달되는 분이 원자력 안전을 맡을 책임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분이 맡았을 때 과연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업체들의 안전성이 뭐 문제가 생겼다 혹은 원자력 발전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거를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얘기할 수 있겠냐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하겠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전의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원자력 관련 사업 관련된 사람들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져 있고 그랬을 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사실 원자력 관련돼 있는 분들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이 됐다라는 것보다도, 예.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어쨌든 이게 원자력을 막 진행하기 위해서만 목적을 갖는 게 아니라, 예. 원자력을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하고 그거를 문제가 없이 국민들이 이번에 뭐 후쿠시마에서도 정말 큰 사고가 났지만 우리한테도 만에 하나 이런 사고가 날 위험이 언제든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구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기구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고 그런 이해관계하고 좀 떨어져서 정말 제대로 안전성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시정을 요구하고 고쳐나가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원자력 발전은 무조건 좋다, 안전하다, 그리고 이게 그런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해오고 그런 역할을 해왔던 분들이 원자력 안전위원들이 다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독립을 요구하고 그런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세운 어떤 의미가 예. 대단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저는 뭐 그 그 언젠가 한번 환경운동연합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충격적으로 하셨는데 한국에서 큰 사고가 안 나서 이런지 왜 이렇게 무감각하냐라고.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지금 그나마 후쿠시마 원전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 한국에서의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로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것을 건설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지금 한국에서의 원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상 뭐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는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제 한국이 실제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얼마큼 고민하고 우리가 점검했는가라고 했을 때. 예. 사실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우리 한국에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사고나 정말 뭐 후쿠시마나 뭐 체르노빌이나 이런 그런 큰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400여 기의 원전 중에 한국이 한 20기 정도가 있습니다. 21기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예. 더 늘려나갈 계획인데요. 예. 이렇게 봤을 때는 한국도 그런 원자력 사고에서의 어떤 안전 국가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예. 또 특히나 이제 이게 사고가 나는 거는 단순히 그 원자력 발전소 그 발전을 하는 원자로 안에서만 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번 후쿠시마 사고도 뭐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사고가 다른 쪽에서 시작이 돼서 문제는 이제 그 원자로 안에서의 어떤 그 핵물질들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제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그동안 이제 났던 대형 사고들을 보면은 사실 뭐 다리도 무너진 적이 있었고 건물이 붕괴된 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큰 사고들이 건축 사고들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도 사람이 짓는 그런 건축물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안전하게 짓고 어떻게 하고 한다고 해도 또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요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예. 또 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예. 제가 그 다음 뭐 다음 주나 예 한 번 더. 그 네. 가능하면은 여기 직접 좀 오셔가지고 뭐 여기까지 한 한 시간 정도를 같이 저랑 한번 해보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네, 오늘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